셀럽들이 TBS로 모여든다. 셀럽 DJ 콘테스트. 콘테스트 오늘도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. 대구에서 열심히 기차 타고 올라온 우리의 심사위원 레드홍입니다. 이거는 심사위원 나야 나야 너 나야 나야 너. 아니 레드홍 왜 이렇게 기침을 하세요? 아유 오늘 뭐 갑자기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다. 아~ 아유 뭐 기침이 나오네. 아유 누가 예. 기침 소리를 내어서? 아유 누가 지금 이 시국에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. 아 소개도 하기 전에 등장하셨네요. 첫 번째 셀럽 바로 소개하겠습니다. 시공간을 넘어 후고구려에서 온 DJ 구흥예. 반갑소만. 짐은 심히 심기가 불편하구려. 도대체 기침 소리를 누가 내었어? 아이 뭐 내가 냈는데 뭐 저 기온이 일교차가 심하면 그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 보온에 신경을 써야지. 금부장이 철퇴를 내리쳐서 열을 올려줄까? 그것만은 기침만 멈춰라. 바로 기침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. 두 번째 셀럽도 바로 소개할게요. 용산에서 왔습니다. DJ 윤. 자 빠르게 가. DJ 윤입니다. 어이? 그 DJ 윤 그 기침 나오면 여기서 그 정테이프로 스스로 입을 틀어 막아요. 아니 뭐 저 기침 나오면 하는 것이지 하면 안 됩니까? 에? 오늘 아침에 얼마나 추웠는지 저 아시면서. 아유 그건 아, 아는데요. DJ 궁예가 기침에 유독 좀 민감해서요. 아이, 지금 한파특보가 에? 저기 내려졌는데 글쎄 뭐 무슨 기침도 마음대로 못하고 참. 짐은 철원에서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추위는 아무렇지도 않아. 그래요. 저기 DJ 윤은 그 성대를 막든지 목숨을 막든지 둘 중에 하나선데 개요. 에이 진짜. 셀럽 DJ 콘테스트 오늘은 날씨 가지고 다투고 계신데요. 서둘러서 미션 드리겠습니다.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모임 등을 개설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단체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. 이 카페를 개설한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. 오늘의 미션입니다. 카카오 장애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띄우는 위로의 선곡입니다. 그 깨톡 그 멀티 프로필이 그 풀리서 그 불륜이 들통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사실인가? 글쎄 그건 뭐 사실 무근이라고는 하는데 이보시게들 예. 멀티 프로필인 무엇인가? 아 그 멀티 프로필이라는 게요 그 깨톡 프로필 사진을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강지현이는 MZ 세대라 그런지 이런 것을 잘 아는구만 그래. 아이 그 멀티 프로필은 모르면서 그 MZ 세대는 어찌 알아요? 그 DJ 궁의 그 설정 오류가 아닌가? 따지는가? 따지는 게 아니라. 따지는가? 그대는 금부장이 두렵지 않은가 보. 선곡은 짐이 가겠. 어찌 말을 끊어? 짐이 선곡 가겠다는데. 잘못되지. 아, 그러니까 이 깨톡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지. 과거에서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. 그 서로 연락하는 뭐 그런 메신저. 연락이라 하면 예. 서찰이 있지 않는가? 아니, 그건 사람이 직접 옮겨야 돼요. 하면 비둘기 발에 쪽지를 묶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다만. 비둘기가 독수리한테 그 잡히 먹으면 어떻게 해요? 파발 말은 어떠한가? 말이 호랭이한테 잡히 먹어요. 이런 짜증나는 인사를 보았는가 말이야. 봉화가 있어, 봉화. 봉화는 산불나면 어찌해요? 누가 책임져요? 40헥타르 다 타면. 요즘 깨통 많이 써요. 그렇구만. 짐은 텔레파시가 가능해. 아, DJ 궁예, 근데 깨톡은 모르시면서 텔레파시는 알고 계신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설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곡 부탁드립니다. 아무튼 집단 소송을 할 거라 하니 다들 모이시게나. 뭐? 그런 노래가 있어요. 모여라 모여라
학교 가기 싫은 사람, 소송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. 모여라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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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죽었다. 그래, 그래, 그거 죽었다. 빨리 모여라. 소송하자. 그래, 그 탄원서 쓰자. 집단 소송은 일단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한다는 의미로 골라온 DJ 궁예의 선곡 송골매의 모여라였습니다. 원래는 제가 먼저 선곡을 빠르게 갔어야 하는데 참 이제라도 선곡 빠르게 갑시다. 에. 글쎄 제가 그 볼 스태핑에서도 말했지만은 뭐 그거 아직도 해요? 아니 그럼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에?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? 그럼 그 준비를 제대로 해서 그 말을 한번 해봐요. 그걸 내부 통지를 또 나 참 내부 통지하지 마. 저 DJ 윤 고정하시고 저 DJ인 계속 좀 이어나가주세요. 자영업자들 주말 매출이 얼마나 중요한데 에? 주말 장사 다 망치고 천만 원이나 그 저 매출이 떨어진 것도 있다던데. 아이고 뭐 이럴 웃자노. 나도 저 톡으로 받은 기프티콘으로 그 저 치킨 하나 사 먹으려고 갔는데 톡이 안 되고 지갑은 없고 어떻게 12시간을 내가 갇혀 있었습니다. 예? 12시간이요? 이거 너무 이거 MSG가 심하다. 네, 과장이 조금 심한 그러니까요. 것 같지만 그래서 어쨌든 골라온 노래는 뭔가요? 채채채 책임져! 그 언타이틀 노래 아닌가? 네, 자영업자들 손해랑 내 치킨, 김치콘 못 쓴 거 그렇게 못 쓴 내 기편 책임져 차차차 책임져. 에? DJ 유는 그 지금 이 나라나 좀 어떻게 좀 책임져 봐봐요. 뭐요? 어? 에? 나라를 책임지라고. 준수성이 없으니까 레동이 내부 통질. 나 참나 이거 정말 더러워서. 톡 때문에 본 손해를 책임지라는 의미로 골라온 DJ 윤의 노래는 언타이틀의 책임져였습니다. 자, TV에서 악단자! 악단자! 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와요? 내가 응? 오늘 2시까지 오라고 내가 저기 그 개톡 보냈잖아요! 응? 아이고, 개톡... 그안 된다니까? 그러니까요, 아이고, 저, 아이고, 안 되겠다, 진짜. 트레몰로나 빨리 줘봐요! 그래요. 자, 오늘의 승자는 DJ 국내! 후후! 고맙구만, 고맙구만, 보살님. 아이고 우리 공예 선생 축하해요. 에이 짜증나 진짜. 원래 나 이기는 걸로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? 에?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그런 이야기로 뭐 이기기 주고 그런 거 없어요. 자꾸 근부장 눈치 보는 그거 에? 그거 그만하셔. 그 철탄 맞아봐요. 머리 비켰어 한번. 그 살짝 스쳐도 한번 얼마나 아픈데 한번 맛 좀 봐. 김부장! 아니 나 그 뭐 맛 좀 보여줘봐요. 아니 글쎄 나는 저 나는 빨리 저기 가야 되고 레드홍 네, 바빠 지금. 아이 그렇죠. 레드홍 근데 금부장이 아니라 김부장을 부르면 어떡해요? 김부장은 누구야? 네 김부장을 불렀어요. 네 에? 김부장의 철퇴 갖고 왔는데요. 김부장은 누구인가? 그대 신하인가? 그 맨날 아침마다 꿀 먹는 사람이 있어요. 아 그래. 아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곡을 기대하며 셀럽 DJ 콘테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DJ 궁예가 곡 소개해 주시죠. 집단 소송 준비한다고 하니 피해본 사람들은 어서들 모이시오. 송골매 모여라.